학교의 졸업 앨범입니다. 첫 장을 장식하고 있는 분은 행정실장의 할머니인 명예이사장. 다음 장엔 교장이 있고 뒤이어 딸의 사진이 나옵니다. 앨범엔 아내와 아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야말로 학교는 교장 일가의 가족 회사인 셈. 자신은 교장이자 재단 이사, 아내는 행정실장, 할머니는 재단 이사장, 아들은 행정실 주임. 지난해엔 딸까지 정교사로 임명됐습니다. 사립학교의 경우 임용시험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교사를 선발하는데요. 작년 교장 딸의 교사 임명에 참여한 심사위원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위원이 모두 재단이나 학교 관계자들이었습니다. 딸이라고 뭐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렇게 우리가 밖에서 볼 수는 있지만 한번 그분을 가서 한번 인터뷰해보시면 아 정말 똑똑하네. 이 양반 다른 학교 뺏기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때 심사를 보면서도 네. 이 부분은 나중에 가서 어떤 뭐 이럴 수가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그때 보면서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면 네. 그때 당시로는 제일 준비도 잘 됐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당시 지원자들은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예. 절대 공정할 수 없죠. 그다가 교장의 따님이라면 그리고 심사위원이 재단 사람이다. 어디 내놔도 그거는 예, 공정한 게임일 수가 없죠. 사립학교를 뭐 보호하는 건 좋지만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건 아닌가. 너무 이게 자기 멋대로 하도록. 학교를 가족 회사로 만든 것도 모자라 이사회 정관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치기도 했는데요. 행정실장의 경우 정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왜 저분들은 정년퇴직이 없고 계속해서 몇십 년씩 교장과 행정실장을 반복해서 하나. 항상 저희들은 볼 때마다 의구심스럽고 이해가 지금까지도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 교육법이 있은들, 행정법이 있은들, 그러한 어떤 사업법이 우선해서 그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안 된다면 이건 뭐 무법천지나 마찬가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 재정은 어떻게 관리됐을까? 지난 수년간 교장과 행정실장이 월급 외에 받아간 특별수당들입니다. 4년 동안 교장 부부가 면접비 등으로 챙긴 돈이 4,500만 원이 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극단의 공연을 학생들에게 단체 관람시키고 그 비용 역시 학교 경비로 처리했습니다. 학생들의 방과 후 수업을 위해 지급된 구청 지원금 중 1,500만 원이 교장 부부에게 부당하게 지급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행정실장이 학생들에게 조명 특강, 공연 에티켓 특강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시라고. 거의 파악되지가 않습니다. 실제 수업이 없는데 이름을 적어놓고 비용을 임의로 적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이나 뭐 행정실장님 혹은 행정실 직원분들이 따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뭔가 수업을 진행하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직접 특강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분들 아니요. 직접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교장에게 수업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주로 이제 연극영화과 애들이니까 저나 우리 실장이나 다 40년 이상 연극 배우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공연 지도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죠. 2015년 교육청에서 특목고 재지정 심사를 위해 실시한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값이 좋지 않자 교장은 교사들에게 직접 서류 조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학생들은 그걸 좀 어렸습니다. 학생들이 설문한 거고 학부모 설문한 거고 교사가 설문한 건데 그래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바꾸기 어렵느냐. 하면 되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다시 선생님들이 그때 남자 선생님들이 한 6, 7명이 나눠가지고 그것을 바꿨죠. 그거를 저희가 한 70% 넘게 이제 올린 거예요. 일반 학교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당연하죠. 교육자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건데 우리 교사들 입장에서는 사립학교의 교장은 절대 권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1월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적 사항이 총 18가지에 달했고 교육청은 교장 파면, 행정실장 해임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